돈이 되는 시장 새끼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은 불사조 리서치의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을지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급등락하는 종목들 선별해 봤거든요. 급등락 새끼 확인해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먼저 급등락 한 끼입니다. 남화토건이 오늘 14%가 넘게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들어서 주가도 많이 올라왔고요. 정치 테마도 좀 엮이면서 상승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티웨이 항공입니다. 티웨이 항공도 10% 가까이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데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항공주들이 오늘 역시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펩트론은 오늘 11%가 넘게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파킨슨병 임상 통계 유의성 확보에 실패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자, 급등락하는 종목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저희가 좀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저는 이 안에서 티웨이 항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웨이 항공이요, 네. 네, 지금 요즘 시장 속을 보니까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서서히 고개를 드는 모습을 네네.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행객 수 증가에 대한 기대감도 물론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또 최근에 나온 소식인데 중국 항공 당국이 내년 1월 말까지 바로 중국 내에서 항공 운항 시장 18%까지 회복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네네. 좀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주요 항공주들이 유독 좀 강세를 보였던 이유지 않나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는 계속적으로 국제선 이용객 수도 빠르게 증가세를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일본 노선 자체가 회복세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형 항공사보다도 특히나 LCC 항공사의 이제 회복세가 워낙에 빠른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역시나 이 항공사에 밀접한 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뭐 유가라든지 아니면 환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들 자체도 서서히 안정을 찾아 나가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반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계속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좀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빠른 회복세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역시나 항공에 대한 수요 자체도 지금보다도 회복이 생각보다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항공주들이 유독 오늘장 강세를 보여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렇게 좀 저비용 항공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나라들이 계속적으로 조금 여행객 수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니까는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내년에도 어떻게 그 LCC 항공사 관련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티웨이 항공 주가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티웨이 항공 주가 흐름 보시면은 꾸준히 계속적으로 추세 흐름을 유지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점 부근이 1,500원대에서 바닥라인을 다지고 난 뒤에 최근 두 달 동안에 계속적으로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우상향 상승 추세의 모습은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평선에서 안정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세적인 흐름이 꾸준히 유지가 될 수 있을지 여부도 좀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특히나 최근에는 거래량까지도 함께 동반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티웨이도 마찬가지로 월봉사로 봤을 때도 워낙에 고점 대비해서 많이 하락한 종목이었고 최근에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서서히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 역시도 좀 당분간 주가에도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일단 지지선을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손절 라인의 경우에는 21선으로 잡고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평선 자체가 좀 정배열 안정적인 우상의 흐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추세 자체를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지금 보유자 분들의 경우는 21선 손절 라인을 잡고 대응하시는 전략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만약에 신규 매수 고려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오늘은 이제 급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2,000원대 초반권에서 다시금 눌림목이 나왔을 때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전략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들 내년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티웨이 항공 오늘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21선 잡고서 추세 매매하는 대응 방법 잘 적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티웨이 항공 급등락 한 끼 확인해 봤고요. 자, 다음은 수급이 쏠리고 관심이 가는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급 새끼 바로 공개합니다.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이번에는 수급 두 끼입니다. 삼양식품이 오늘 장 초반에 상승으로 보이다가
보합권 수준으로 일단은 약간 주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6거래일째 계속 매수를 하면서 오늘도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다음은 펜오션입니다. 펜오션은 7% 가까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한 달 사이에 기관이 무려 630억을 매수했습니다. 어제 오늘은 외국인 매수도 함께 들어오면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소카는 5%대 상승세,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역시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수급에 관심 많이 쏠리고 있는 종목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중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저는 이 안에서 삼양식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양식품의 경우가 물론 주요 제품에 대한 판매 증가도 기대가 되지만은 최근에선 이 해외 시장에서 워낙 급성장하는 모습으로 인해서 기대감이 많이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경기 침체라든지 아니면 원자재값에 대한 급등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신규 해외 판로를 좀 개척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 신제품에 대한 개발 출시라든지 또 미량 신공장 가동에 따른 생산 능력 향상으로 인해서 새롭게 성장 동력도 마련을 해 나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해외에서도 이 불닭볶음면 이 제품이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요 수출 지역의 경우가 뭐 중국이라든지 동남아라든지 뭐 미국으로 이렇게 좀 해외 쪽으로 많이 진출하고 있는데 현재로의 경우 현지에서 이제 바로 대형 유통사와 파트너십도 체결을 하기도 했었고 또 대량 제품의 경우도 안정적으로 좀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꾸준히 해외 시장에서도 판매 기록을 세우고 있다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이 현지 판매 법인을 또 설립하면서 바로 시장 공략에도 적극적으로 좀 나서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렇게 주요 제품에 대한 브랜드 자체가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를 하고 있는 모습 자체가 중요한 요소이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나 내년에도 이 매출의 경우 고성장이라든지 또 판매 관리비에 대한 절감 효과로 인해서 충분한 매출 증가가 또 기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삼양식품의 경우가 워낙에 외국인 자체가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급적인 흐름으로 인해서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 또한 강하게 상승 흐름을 좀 보여왔었는데요. 하지만은 삼양식품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평균적으로 좀 거래량이 적습니다. 이 거래량이 좀 적은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비중을 크게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일단 삼양식품의 경우는 내년에도 성장 기대감이 높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중기적으로 바라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신규 매수 고려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오히려 주가가 한 차례 지금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당장보다도 조금은 눌림이 나왔을 때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삼양식품도 역시나 안정적으로 우상향 정배열 추세 흐름을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정적인 추세 흐름을 유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보유자분들의 경우는 역시나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추세 매매로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월봉에서도 흐름 보시면은 월봉에서도 안정적으로 주가 흐름을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양식품의 경우는 이런 종목들 오히려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보다도 조금 중기적으로 추세 매매로 안정적인 종목으로 대응해보자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봉산으로 봤을 때는 꾸준히 11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한 번도 11선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11선을 이탈하게 된다면 오히려 다소간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의 경우 주가가 한자리 올라온 만큼 만약에 보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바로 이 11선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대응을 해보자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삼양식품 앞서서도 뭐 저희가 일부에서 음식료 업종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좋은 흐름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출주로서의 메리트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삼양식품 추세는 지금 굉장히 좋지만 지금 당장 접근하는 것보다 약간 눌림목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할 수 있고 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쭉 한번 계속 가져가 보시는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자, 수급 두께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테마 새끼입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이번에는 테마 새끼입니다. 오늘 해운주가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펜오션을 비롯해서 이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를 볼 수 있다는 해운주들의 좋은 긍정적인 모멘텀이 형성됐고요. 4%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 AI 테마도 오늘 좋은 흐름 나타내면서 1.5% 가까이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요. 반면에 최근에 좋았던 은행주들은 오늘 2.7% 하락하면서 쉬어가네요.
자, 마지막으로 관심 있는 테마 세 가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중에서는 어떤 테마에 어떤 종목을 볼까요? 네, 저는 이 안에서 해운주 안에서 대한해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대한해운이 계속적으로 재무구조 자체가 또 개선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신용등급 자체가 상향 조정되면서 오히려 주가에도 오늘의 경우는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작년에는 이 대한해운 자체가 워낙에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이 회사 자체에 대한 어떤 개선세로 좀 보여지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었는데 일단 작년 상반기에는 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바로 차입금을 좀 상환하면서 재무 안정성도 개선이 되는 모습을 보여지기도 했었고요. 네. 특히나 전용선 자체에 대한 비중을 늘렸기 때문에 오히려 안정적인 사업 구조도 구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포스코라든지 한국가스공사라든지 이 시장 지위가 좀 우수했던 이 화주와의 장기 운송 계약도 다수가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바로 벌크선에 대한 수요가 만약에 줄어들게 되더라도 이렇게 안정적인 레벨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한해운의 경우는 사실 해운자면은 좀 민감 종목 아니냐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지만은 대한해운의 경우는 여러 가지 이렇게 좀 방식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방어주로서의 매력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양호하게 또 영업 실적을 좀 그 바탕을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이 사업 구조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 LNG 선대가 이 순차적으로 운항 투입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영업 현금 창출력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 고수익 화물에 대한 영업 전략을 강화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내년에도 오히려 긍정적으로 좀 작용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대한해운의 경우는 이 장기 계약을 위주로 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장기 계약을 중심으로 해서 운임 변동성도 보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인 실적 방어에 나서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해운의 경우는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이 재무 구조에 대한 개선에 대한 노력들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내년에는 또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으로 미칠 것인지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한해운의 일봉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해운의 일봉 흐름 보시면은 워낙에 이 종목도 고점 대비해서 많이 낙폭 과대가 되었던 종목입니다. 네. 특히나 요즘 시장에서는 이렇게 많이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고개를 드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한해운도 역시나 바닥권에서 서서히 강하게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의 경우는 바로 21선을 돌파를 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 만약에 121선을 돌파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1선은 강하게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라도 이 121선 부근에서 저항을 받고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잠깐 쉬어가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경우는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워낙에 바닥권에서 힘을 많이 응집을 했던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좀 주가가 급등세가 나왔을 때 오히려 저항을 받았던 라인을 또 얼마만큼 강하게 돌파를 해줄 수 있는지 여부가 먼저 살펴봐야 되지 않았나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긍정적인 면은 1차적으로 21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2차 흐름 121선 돌파 여부를 꼭 확인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의 흐름 봐서는 사실 월봉에서는 한 번도 오르지 않은 종목입니다. 너무나 바닥권에 위치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 종목의 경우는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메리트가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 기업 자체가 많은 여러 가지 개선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신규 매수를 고려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오늘장의 경우 급등세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은 관망하시길 바라겠고 오히려 2,100원 선에서 좀 더 조정이 나왔을 때 눌림목이 나왔을 때 조금은 타이밍을 잡는 전략도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최종 손절 라인의 경우는 지금까지 지지를 받았던 가격 라인 2,050원 제시해드리면서 목표가의 경우는 2,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대한해운까지 함께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오늘 돈이 되는 시장새끼 세 가지 종목을 선별해드렸는데요. 잘 참고해주시고요. 오늘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종목, 좋은 전략 소개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